안녕하세요. 노 아이디어 꽃대신 이화정입니다. 사연은 녹음 파일로 보내주시고요. 그냥 태어난 날짜, 음력, 양력 모르면 그냥 양력으로 몇월 며칠이다, 음력으로 몇월 며칠이다 이런 것만 꼭 이렇게 정확하게만 해서 보내주시면 풀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여기 하단에 메일 주소 나가니까 메일 주소 참고 꼭 해주시고요. 자, 첫 번째 우리 사연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 무료점사에 신청하게 된 저는 지금 22살 대학생인데요. 저희 집안에 한 30억 정도의 빚이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 부모님이 공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공장을 이렇게 사업을 벌리다가 한 30억 정도의 빚이 생기셨어요.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계속 이제 사업을 벌려놨으니까 계속 일을 하시고는 계시는데 적자가 나서 이제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얼핏 듣기에는 오빠는 걱정이 크게 안 되는 젊어서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나서 걱정이 안 되는데 너는 걱정돼? 엄마랑 아빠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효녀구나. 그렇게 월요일부터 뭐 주말까지 계속 아침부터 밤 새벽까지 일하시다가 들어오시고 그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점이야. 좀 저희 부모님 사업이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. 부모님 그 건강에는 앞으로 문제 없을지랑 그리고 그거 외에 또 궁금한 게 있다고 싶으면은 제가 열심히 하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나중에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좀 더 나이가 들면 사업을 해도 될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이 생일 제가 부모님 생일 안 넣었어요?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 앞으로의 일이 좀 잘 될지 디자인 분야에서 제 능력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제일 여쭤보고 싶습니다. 디자인을 하면 디자인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조금 크긴 크지만 이거는 부모님이 해야 되고 부모님 사주를 나한테 주지 않아서 지금 조금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일을 봤을 때 이 사주를 보면은 부모 사주가 나오거든요. 부모의 운이 대강은 나와. 선생님 봤을 때는 조금 이 위기를 잘 한 3, 4년 길게는 5년까지는 선생님 본다. 그때를 잘 넘어가면 너희가 어느 정도 부채가 좀 감소가 될 것 같고 네 사주에 보면 먹을 전, 입을 전, 쓸 전을 금전 복을 갖고 오고 인덕이 있어요. 우리가.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면 선생님 봤을 때는 앞으로 디자인으로서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조금 환경에서 온 것 같아. 부모님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한테도 지금 약간 심란증으로 온 것 같고 걱정으로 근심으로 온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 네가 상승을 시켜서 네가 더 잘 돼서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고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더 네가 성공을 해야지 부모님을 좀 도와주고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열심히 좀 잘했으면 좋겠고 네가 선생님 봤을 때는 앞으로 디자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나이 시점은 선생님이 27, 8, 9 이때를 조금 보고 있어요. 그때 네가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아 나도 조금 뭔가가 위치해서 갈 수 있고 네가 사업을 아까 지금 하고 싶다고 그랬지 사업은 선생님 봤을 때는 사업의 운의 기질은 있어요.
응? 네가 뭐 디자이너로서 이제 네가 성공을 해서 네 사업을 할 때는, 그러나 초년에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, 네가 시집도 가고 아기도 낳고 30줄에 들어가면 네가 혼인의 문을 좀 열을 수 있거든. 그러면 초반을 좀 지나서 중반에 가면 네가 그때 돼서는 사업을 슬슬 네가 조그맣게라도 온라인 뭐 이런 쪽으로 좀 해보면, 선생님 봤을 때는 뭐 디자인이니까 뭐 브랜드 샵 같은 것도, 개인 브랜드 샵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해보면 내가 좀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. 목이 메어서 아까쯤에 울먹울먹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선생님도 좀 찐하다, 짠하고 힘을 내고 네가 조금 더 분발을 해서 네 자리매김을 조금 해놓으면 부모한테 근심을 좀 덜어주는 거니까 더 행복하지 않을까. 부모한테, 자식으로서 또 부모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를 짊어지고 네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, 선생님 봤을 때는 이런 게 너한테 아주, 선생님이 볼 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, 바람직하고 5년 안에는 조금 해결이 된다라고 선생님 봐요. 길게. 알았지? 그러니까 그 30억이란 돈을 뭐 하루아침에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두 다리 뻗고 남 줄 거 못 주고 불안감에 막 허덕거리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공부에 진념을 좀 잘하고 넌 너대로 맡은 바에 잘했으면 좋겠어. 알았지?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. 힘내.